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12일자 기사인데요. 국세청 쿠팡 특별세무조사 착수, 서울청 국제조사국 투입이라는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역외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번 쿠팡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의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 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 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 측은 세무조사 중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별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중도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 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쿠팡이 PB 부당 우대 의혹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라고 보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굉장히 야비하더라고요. 그 쿠팡 광고를 이렇게 보면 그것을 안 보고 싶은데도 확 딸려서 나오게끔 하고 그뭐 유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야비야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광고 굉장히 싫어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중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인 신상을 노출시켜서 고객들의 신상을 노출시켜서 범죄에 악용된다는 비난이 보도되기도 여러 차례 했죠. 뭐 한국 신상을 갖다 뭐저 다른 사람한테 뭐 판다 그런 보도도 있었고, 뭐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쿠팡을 신뢰하기 어려워서 국내 쇼핑몰을 이용하게 된다.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도록 고객의 정보 관리가 허술한지 혹은 의도적으로 넘긴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비리가 있으니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쿠팡의 세무조사를 벌인 줄 본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이렇게 블로그나 이렇게 다른 광고를 이렇게 무슨 뭐 보도를 이렇게 보면은 쿠팡이 따라 올라가지고 그것이 저기 저 따라 붙어서 다른 저 기사를 보지 못하게 그 쿠팡이 그냥 자동적으로 거머리처럼 달라붙고 이런 굉장히 불편하고 야비한 수법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참 쿠팡을 더 저기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데서부터 그런 야비한 지수 손님들을 이렇게 광고로 유인해서 판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죠.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12일자 기사, 국세청 쿠팡 특별세무조사 착수, 서울청 국제조사국 투입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